이 책을 이렇게 필사를. 네, 엄청나죠? 한번 뿌려볼까요? 좋아요. 네. 추천할게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행복을 파는 브랜드 오롤리데이의 대표 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교보문고에 초대를 받고 지적인 셀렉트의 셀렉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이 브랜드를 리딩해 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들이나 평상시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깜짝 이벤트가 숨겨져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히나 리더십에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 있었어요. 지금 오롤리데이가 굉장히 조직 문화나 이런 팀 문화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외부에서 듣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 조직 문화를 만들기까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책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부터가 굉장히 뼈때리는 제목이죠. 리더 반성문. 네, 저는 그때 반성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점이었고요. 갑자기 그 조직이 저의 그릇에 비해 너무 커지고 크게 번아웃이 왔었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지다 보니까 뭔가 나의 이 능력치를 벗어났다.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 그때 제가 달려온 곳이 바로 그 광화문 교보문고였어요. 제가 리더십이랑 경영 서적 그 분야에 가가지고 엄청 책을 막 들렀다 놨다 들렀다 놨다 하면서 한 3, 4시간을 앉아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에필로그부터 저의 마음을 싹 잡았던 책이 바로 이 리더 반성문이었습니다. 이거를 읽고 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었겠지만 다행히도 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서 아, 나 이런 부분이 뭔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걸 고치겠다. 이런 거를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개혁을 했죠. 저를 완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굉장히 쉬워요. 문체가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잘 읽혀요. 뭔가 조금 제가 방황하는 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들춰보게 되는 책입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제가 그런 좀 태도에 대해서 많이 영감을 받았던 책인데요. 좋은 감각은 필요합니다. 네. 마쓰우라 야타로 씨가 지은 좋은 감각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이고 평점도 굉장히 좋네요. 일을 하는 태도나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면에서 어떤 그런 미묘한 감각 그리고 되게 섬세한 감각과 태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한 번씩 계속 꺼내서 보는 책입니다. 직접 느끼고 배운 것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감각입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나 읽고 알게 된 것을 자신의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라는 건데요. 제가 평상시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사유도 많이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게 다 저한테 경험이 됐고 제가 지금 내리는 모든 결정에 다 좋은 소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저의 평상시 생각과 굉장히 비슷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엔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저희 유튜브도 찍고 평상시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한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아한 승부사.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와 있는 책인데 사실 저는 이 책은 말하기보다 나의 평상시의 생각과 태도 아까 약간 좋은 감각이 필요합니다랑 좀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책이에요. 저는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2020년에 책을 읽었네요. 이때 이 책을 이렇게 필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메모를 많이 복사해서 줬었어요. 이거 너도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문장을 긁어가지고 선물하기도 했고 그렇게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영감이 많았던, 통찰이 많았던 책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들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드는 이렇게 가방과 파우치를 갖고 왔는데요. 이 가방은 지금 보시면 때가 꼬질꼬질해요. 올 여름에 제가 거의 뭐 피부처럼 붙이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올 여름은 그냥 이 가방과 그냥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에어팟 프로입니다. 에어팟 프로에 정말 좋은 기능이 있죠. 노이즈 캔슬링. 끼고 노이즈 캔슬링 딱 해놓으면은 주변의 소음이 싹 없어지고 정말 그 내가 플레이한 음악만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거를 되게 이상했어요. 귀에서 뭔가 그 먹먹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으나 요즘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쉴 때 제가 정말 애용하는 제품을 꺼내보겠습니다. 오롤리데이의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습관을 관리하는 도구들을 오롤리데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걸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주체적으로 무엇을 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라면 정말 짜릿하죠. 그래서 저희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기획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들고 다니는 아이템은 아닌데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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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하는 브랜드인 하나조라는 브랜드에서 최근에 나온 필로우 미스트예요. 숙면을 위해서 자기 전에 베개 칙칙 뿌리면 그런 아로마, 향기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저는 사실 이 후각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향수 이런 거를 정말 내돈내산 안 하는 제품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은은해요. 향이 굉장히 은은하고 엄청 숲향기 같은 향이라서 정말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고요. 한번 뿌려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향기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추천할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정말 영감을 받았던 책들과 제가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추천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삶에 꼭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보 측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아이템들과 그리고 오롤리데이와 콜라보로 만든 제품이 담겨있는 미스테리 박스, 지적인 셀렉트 박스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 박스 놓치지 마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롤리데이를 8년간 키워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랑 고난과 고통과 역경 그리고 어떤 작은 성공과 큰 성공들이 다 담겨있는 책인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업을 키워오면서 저의 삶을 되게 되돌아볼 수 있었던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고 앞으로 제가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저희 유튜브로 놀러 오셔서 좆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보문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